안녕하십니까. 모구 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등대풀입니다. 이 영상은 3월 11일에 제주시 에어로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. 등대풀의 그 꽃봉오리가 이렇게 그 한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등대풀이란 이름은 일본 이름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 과정에서 등뿔을 등대로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. 등대풀은 바닷가에 있는 등대 모양하고는 전혀 닮은 데가 없습니다. 자세히 그 관찰해 보면 접시를 엎어 놓은 그 입 모양이 우리 옛날에 등잔뿔하고 모양이 매우 닮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학자들이 등잔풀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그 식물사전에는 등대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전에 올린 그 영상에서 큰 개브랄풀도 일본 이름이어서 우리나라 그 식물학자들이 봄가치꽃으로 바꾸어 부른 것과 같습니다. 등대풀은 대구과의 두해살의 풀입니다. 우리나라 경기 이남에 들판이나 밭 주변, 길가 등에 자생을 합니다.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자라는 풀이기도 합니다. 키는 30cm 정도 자라며 5월에 황록색으로 꽃을 피웁니다. 꽃말은 이루고 싶은 사랑이라고 합니다. 제주도에서는 꽃 피는 시기가 3월로 좀 일찍 피어납니다. 등대풀도 그 어린이 필 때는 식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약한 독성이 있어서 데친 후 충분히 우려내서 봄나물로 먹습니다. 한방에서는 택칠이라는 그 생약명으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. 대극과에 속하므로 대극은 옛날에 사약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. 그래서 같은 과인 그 등대풀에도 약한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. 사용 부분은 꽃이 필 때 지상 부분을 채취하여서 말려서 하루에 3 내지 9g을 달여서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서 복용을 합니다. 효능으로는 식도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해열, 이뇨, 이질, 임파선염, 전염성 간염, 대장염, 골수염, 그리고 그 정력부강에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없으면 9g까지 늘려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그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약효가 그 아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그 등대풀은 봄나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등대풀은 이 돌틈 등 그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풀입니다. 꽃 모양이 대극하고 아주 닮았습니다. 그래서 그 꽃만 보면 대극하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대극은 좀 꽃이 늦게 피고 80cm 정도 크게 자라는 반면에 등대풀은 땅을 기면서 30cm 정도 적게 자라고 부드러운 게 그 특징입니다.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식물들은 잘 활용하면 대부분이 다 약초가 됩니다. 알면 약초이고 모르면 잡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. 요즘 그 봄나물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. 그 약초로 사용할 수 있는 풀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